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간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에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간부터 새벽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오늘 이번 주간까지는 저희가 본문을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오늘 이제 설교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우리 묵상 앱이 있죠. 그 묵상 앱에서 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루 뒤의 것을 하루 전 것을 우리가 뒷날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날 본문을 가지고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말씀 묵상의 본문은 이거랑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이 본문이랑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도 붙들고 오늘 본문도 붙들고 두 가지 본문을 다 붙들고 살 수 있을 만큼 좀 그릇이 넉넉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게 통일이 됩니다. 저희 교구에서 이제 시작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도 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운동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셔도 토요일에는 꼭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면 그대로 집에 가면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옆에는 카페를 열고 묵상 카페를 열 겁니다. 좋지 않으셔요? 묵상 카페에 음악이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저는 그 전날에 좀 커피를 내려놓을 겁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들어오셔서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커피 좀 따라드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드리고 묵상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토스트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부터 우리 묵상하는 분들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한 본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까지가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 참여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묵상 카페 초대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여러분 오셔서 묵상 카페에서 커피도 드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생각난 것이 아, 그렇구나.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필수 조건들이 오늘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서는요. 예배드리는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문열 때는 어떻게, 드릴 때는 무엇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규격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질서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서에서는요. 백성, 왕, 누구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잘 준비된 예배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대는 찬양을 잘 준비해야 되고 안내를 맡으신 분이나 우리가 다양한 것을 맡아서 각자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각 요소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 예배를 정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에 주어진 이 법과 오늘의 예배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죠. 저도 지금 이렇게 추억을 해보는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신앙에 뜨거웠던 그 시절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토요일 되면은 빳빳한 1,000원짜리 그한 장을 갖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그때는 이제 종명이었어요. 제가 종명아, 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야. 빳빳한 그새 돈을 갖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교육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즘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요. 옷을 갖다가 좋은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 겉에 드러난 외형적인 것에 대한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 우리 내면의 복잡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준비되어서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더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을 두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여러분 어떤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할 땐 어떤 법칙으로 제정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창조를 따라서 엿새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창조의 그 모든 맥락에서 쉼을 가지셨던 그 하루,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셔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그 아멘입니까? 자, 무엇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식일이 어떤 개념이었다고요? 아, 창조 중에서 쉼을 가지셨던 그 하루를 의미했다면 신명기에 넘어서서는 하나님께서 그 쉼에 대한 의미에 더불어서 아니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붙여서 어떤 의미까지 발전을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더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은요. 안식일이랑 날짜가 다르죠.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로 옮겨온 거예요. 이 주일이 왜 주일로 옮겨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마음도 준비되고 질서 있게 준비되고 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하루는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초하루를 지내는데 이렇게 10장 10절의 민수기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무엇을 불라고요? 나팔. 나팔을 언제 불러요? 축제할 때 부르죠. 맞죠? 나팔을 부는데 슬프게 불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제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81편 3절에도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것을 같이 언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컬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자리에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마음의 컬컬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마다 나올 때 우리에게 있는 슬픔들이 녹여지고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물에 대한 거예요. 제물인데 특별히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모든 희생제물의 그 정점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희생제물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대부분은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도 쓰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의 대부분은 또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 헌물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희생제물과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예물을 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보듬고 이웃에게 조금 더 나아가는 다가가는 그런 희생제물로서 우리에게 지금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갈하게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닮아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9절과 10절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9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셔요. 머릿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요. 그 땅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고, 자, 지금 머리에 그려지세요? 백성들이 있는데, 북쪽에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 문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쪽 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북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에서 내려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은 아마 이렇게 위에서 아래서 내려오는 위아래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공동체성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나 혼자 그냥 앞만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지금 오희석 장로님이 보이시네요. 장로님이 키가 크시니까 지금 앉은 키도 크신데 장로님이 예배자로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만났구나.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만나는 귀한 기쁨이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46절까지 제가 맡은 본문 안에서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군주가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지위나 특권에 대해서 그분은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신을 흉내내는 행진을 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주, 왕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권력이 세지면 신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행진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 왕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들어오고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라. 이건 뭐예요? 너 별반 다르지 않아. 너 왕이지만 너 조금 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냥 똑같은 거야.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주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뭔가 신을 흉내내는 역할도 하지 않고 그 동문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제사 중 일부를 위해서 상당한 짐승과 야채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가 특권적인 장소, 특권적인 때에 대한 어떤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왕이긴 하지만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왕이에요. 저는 굳이 그것을 말하자면은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왕, 오늘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에 그려지고 있는 이 군주처럼 특권을 가졌으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땅을 부여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으나 그러나 공평하게 그것을 집행해야 했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에 쓰임받아야 했고 자기도 누리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그런 중립에서 참 서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왕처럼 특권을 갖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또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게 있는 것을 좀 특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배에는요, 정결한 마음, 하나님에게 나는 진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리더자로 세상도 아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질서 있게 정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